내가 형보다 멋진 사람이야. 문난이가 갔다 오세요. 문난이가 갔다 오세요. 지금이야? 응, 지금. 할때 항상 그동안 힘들죠. 너가 계속 괴롭히니까 네, 하지마. 뭐야. 아유, 우리 대회 줘야지. 뭐 이거 왜 이래? 너 배가 찢어졌어. 너 배가 찢어졌어. 아니 이거 어쩌다 이렇게 찢어 먹은 거야? 이거 31년도 안 됐는데. 배가 찢어져 버렸어.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요. 빨리 미용실 가서 에어컨을 좀 써야겠어요. 여름 언제 끝나지? 우와 짜장면이다. 머리 어때? 지겨워요. 험한 게 낫지 그래도. 얼마나 하나? 한국 왜 물어봐? 궁금하니까. 궁금해하지 마. 오늘은 간만에 녹두랑 술 한 잔을 하려고요. 제가 뭐 이래저래 복용하는 것들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간에 무리가 갈까봐 좀 술을 좀 피하는 편인데 어떻게 술을 아예 안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시든 마셔야지. 아무튼 오늘은 술 마시기 전에 이 숙취해소제를 먹을 건데 이거 예전에 이미 녹두가 그 회식 있는 날에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영국에서 24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왜 서양인들이 더 간 해독 능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보다. 근데도 완판이 될 정도면은 좀 기대가 된다. 뭐 오늘 막 엄청 많이 마실 건 아니지만 숙취라는 게 알코올이 이뇨작용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탈수 증상이 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간에서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분해가 되려면 수분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근데 알코올 마시는 순간 이뇨작용 나오니까 수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알코올에 있는 약간 안 좋은 성분들 있잖아요. 숙취를 일으키는 그게 뭐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숙취가 막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간에 술이 도달하기 전에 70%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이게 분해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술 먹고 다음날에 약간 화장실 좀 화장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유산균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뭐 잠까지 편안한 그런 숙취 해소제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뭐 복용하는 게 좀 많고 막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건강 염려증이 있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마침 FDA에서 승인받은 뭐 숙취 해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악봉투처럼 뜯게 돼요. 두 알. 20살 초반에는 진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은 보통 형들이랑 많이 마시긴 했는데 한 대여섯 병? 마셔도 딱히 취하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을 좀 챙겨야 돼서 근데 이 두 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냉동 돈가스 아니랑 계란 생각보다 다이어트 닭가슴 진짜 이게 K 컨텐츠의 힘이다. K 컨텐츠의 힘이야. 진짜로요? 이게 그러니까 육류로 빨래에 관심이 있으니까 봐. 불안하고 불편하지. 가자. 역시 집에는 힘쓴 사람이 있어야 돼. 무거워? 응. 낑낑낑낑. 에이, 너가 들어 이제. 이거 들어봐. 내가 보여줄 테니. 찍고 있어? 응. 귀여워. 아닌 것 같아. 우리 한숨씩 돌죠. 여기 하나, 둘, 셋. 원만한 거 아니야.